실제로 보면은 재미 몰라 나간다. 얘기가 성실이 안 돼요. URL을 안 잡아서 이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각이니까 차장님은 전부 투자하신 건가요? 저희는 약간 지분 구조예요. 이거 아시다시피 이 화룩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그 팀들, 손님들, 그리고 이제 선수들 이게 모여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선수들도 인사해 주시죠. 이게 은희님 뭐냐면 저같이 이렇게 내려놓고 방송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 잠깐 일을 하셨다가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걸 아예 올인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낙인이기 때문에 그럼요. 오빠 제가 친여동생이면 남자 사귀는 것에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해주실런지요? 빤스 내릴 때 잘 내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밥들한테 빤스 내리지 말아라. 국식한 애들한테 내려라. 저한테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응원을 받으니까 자기가 똑바로 생활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구독자분들이 하루 씨한테 힘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고 막 똑같이 술 마시고 힘든데도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간다는 말을 진짜로 실행을 하고 있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다시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구나. 제가 사람을 안목이라는 걸 잘못 선택해서 한 사람 도와줘 버리면 제가 여태까지 싸워왔던 뭐 2, 3년의 그런 구간들이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목숨껏 내놓고 일을 하는데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뭐 홍보 역할 혹은 돈만 잠깐 벌자 이래버리면 제가 쌓아 올리고 이걸 하면서 이익도 많이 보지만 반대적으로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얘가 진짜 맞는 애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잖아요. 이게 유명해지면 유명해지도록 얘가 진짜로 살았는지 가짜로 살았는지 사람들은 검증을 하더라고요. 저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만 검증할 수 있는 안에서만 하게 되다 보니까 단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만 보고 가더라고요. 굵직하게. 형님은 저 처음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처음 봤을 때 구독자분들은 실제로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 하루 씨를 그 커피숍에 처음 봤을 때 진짜 연예인 같았어요. 진짜로 실제로 보면은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연예인 같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 이렇게 하루 TV 하루 뭐 JBTV를 계속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진짜 뭔가 광이 난다. 뭔가 이게 이제 뭔가 아우라가 있구나 딱 느껴져요. 이 사람 진짜 여러분들 제가 그런 애예요. 실제로 보시면은 아마 제가 받는 느낌을 그대로 받으실 거예요. 진짜 아우라가 달라요. 일반인들과는 아우라 달라요.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뭔가 항상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그만한 납득이 가요. 납득이 가니까 납득이 갈 만한 말을 하는구나. 그게 느껴질 거예요.